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어제 신발 트랩을 다이소에서 만들어서 제가 문을 열어놓은 바람에 다 탈출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오던 곳이죠. 청담아쿠아에 이제 물고기 사러 왔어요. 열대어를 한 수십 마리를 사서 악어 사육장에다가 풀어놓고 같이 먹이를 먹으라고 물고기를 사서 합사를 해놓을 겁니다. 바로 열대어를 줄 거예요. 그런데 인도 가물치랑 굉장히 신기한 알비노 페어 등등 들어왔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아, 귀여워. 여러분들 돼지코 자라예요. 안녕. 바다거북이처럼 생겼죠. 오, 귀여워. 저기서 논다. 말밀잠 품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요. 이쁘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이 친구,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페로파는 친구인데 페어라고 합니다. 근데 알비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비싼 친구래요. 200만원인가? 돌돌. 그리고 이 친구가 일반 페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알비노 페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대요. 굉장하죠? 안녕. 아, 귀여워. 뭐야. 눈 마주쳤어. 어떡해. 너도 우리 집 갈래? 눈 마쳤는데 우리 집 갈래? 넌 뭐니? 우와, 눈 따로따로 들어가. 짱 신기해.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가오리도 있어요. 얘네는 얘도 눈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뭐야 너. 이 친구는 불다가오리라고 하네요. 불다가오리. 이 친구는 마리당 한 30-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민물가오리래요. 우와, 민물가오리라니. 뭐야, 너도 오는 거니? 우와, 맞다. 저, 그리고 제가 요번에 CRS를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세 개를 더 늘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고 싶은 거는 이 킹콩? 킹콩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이런 CRS, 하얀 색깔 많은 CRS, 그 다음에 또 길러지? 여튼 이런 친구들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와, 근데 이게 모프가, 관상용 새우로 모프가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해요. 이 친구가 미우루스라는 복어인데 좀 약간 억울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와, 뭐야. 이쁘다. 자, 이런 친구가 한 마리씩 기르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친근한 부피 친구들 안녕. 와, 진짜 화려하다. 우와. 그 다음 피란한데 이거 보세요. 지금 물이 좀 탁해요. 왜냐면은 여기 피라냐한테 먹이를 줬었나봐요. 이 두 마리가 있는데 탁해서 잘 안 보이네요. 혹시 내 손을 담그면 누둥. 얘랑 걔랑 같은 종인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바로 먹나요? 있는지 아직 모른다. 먹었다. 와.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 거 다 비쳐요. 우와. 달려들었어. 와, 멋있다. 이 친구 정식 명칭이 뭐예요? 바르카. 그냥 바르카라고 하면 되나요? 찬나 바르카. 찬나 바르카. 이야, 진짜 멋있다. 줄게요, 그럼.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보거예요, 보거. 토퍼즈 그린 보거라는 친구인데, 인터넷 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갈이랑 진해 많이 먹던 친구예요.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소 염통이라고 하는데 잘 먹는다고 하네요. 줘볼게요.
오, 이쁠 적은 난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는 막 끽끽끽끽 소리가 납니다. 오, 여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닌데? 오, 이거 두 마리 있었는데? 어, 여기 뒤에 있다. 뒤에 왔다 왔다 왔다. 나 같이 나눠 먹어. 귀여워. 난리 났다. 귀엽죠, 여러분들? 와, 목성 대단하다. 와, 진짜 이 친구는 고대어. 고대어잖아요. 물속 밖에서도 살짝 걸을 수 있는 폴립테루스. 하, 저도 키우고 있죠? 오, 신기하다. 와, 이쁘다. 오. 이리 오세요. 와, 그 다음에 엔젤 친구들. 어, 마리 모자. 엄마, 엄마,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우리 악어 먹이들 이렇게 사갈 겁니다. 와. 아직 좀, 근데 좀 아쉽게도 크기가 작아서 우리 악어 친구가 엄청 많이 먹어야겠네요. 또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겨서 좀 미안하긴 하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악어를 위해서 줘야겠죠? 와, 이게 바로 폴립테루스. 어떻게 귀여워. 가재 새끼야. 어떻게. 무슨 크로우지? 아, 귀여워. 오늘 이 귀여운 거 진짜 많이 보고 가네요. 진짜 물고기 엄청 많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만약 관심 있으시면 입양도 하시면 좋고. 야, 피라냐 보소. 와, 진짜 많죠. 우와, 얘 신기하다. 얘 이름 블랙라이트, 블랙라이프, 블랙라이프라는 친구인데요. 헤엄치는 게 좀 색달라요. 지느러미 움직이는 게. 오, 약간 물결처럼 움직여요. 뾰로롱 뾰로롱. 자, 삽에 도착했습니다. 우선은 먹이는 제가 좀 작지만은 열대어들 최대한 많이 사왔고요. 자, 이 친구들은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선택했습니다. 크긴 작아서 물량전으로 많이 많이 먹일 생각이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뭐 많이 많이 줘야죠. 자, 그리고 악어 친구는 합법적으로, 아이고 깜짝, 맨날 만지는데 깜짝 놀래요. 합법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고 기르는 거니까 불법적으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민원 신청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있으니까 민원 신청 좀 넣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악어 친구가 최근에 미꾸라지랑 귀뚜라미를 좀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은 고급 열대어를 먹이러 줄 거예요. 자, 이제 물맛땜, 아, 이제 온돌맛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호! 먹이 왔다. 먹이 왔다. 먹어라. 좋아요. 오케이. 자, 아마 악어 친구가 배불리 먹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우리 악어 친구를 위해서 통발 던진 것도 다시 건지러 가고, 또 색다른 먹이, 악어를 위한 먹이, 일광욕 시키는 것 등등 해서 우리 악어를 또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이제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너무 경계를 많이 해요, 저를. 어허. 더 웃긴 거는 얘는 사람 있을 때 먹이 안 먹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악어 이름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악어 이름도 한 번씩 추천 좀 해주세요. 무서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악어 친구가 이렇게 잠수해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죠? 안녕.